안녕하세요 여러분, 교수님입니다.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한번 컨버스 매장 돌면서 스타일 제시해 볼게요. 컨버스는 사계절 다 매치하기 좋은 스니커즈지만 특히 늦가을과 초겨울 코트에 매치하면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줘서 지금 신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요. 이 사진에는 올스타 코어 하이 레드 컨버스로 포인트를 줬지만 화이트나 블랙이 제일 무난하니까 그것도 좋아요. 이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 계절감이 맞겠죠? 가을 겨울에 컨버스 하이에 아무거나 입고 코트만 걸치면 코디가 완성돼요. 꾸안꾸 스타일 있잖아요. 안 꾸민 듯 무심하게 멋진 룩. 이건 오리지널 천으로 된 거네요. 국민 신발로 불리는 컨버스라 사실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요. 이 사진처럼 슬랙스에 후드에도 어울리니까 말이죠. 저도 처음에 실험적으로 샀다가 해질 때까지 신어서 결국 컨버스 매장에서 새로 산 후에야 겨우 매장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왔답니다. 아시죠? 저 하나 사면 하나 버리는 타입인 거. 만약에 집에 컨버스가 없다면 진심 불안할 지경이에요. 근데 이거 은근 아무거나 사면 안 되니까 어떤 걸 사는 게 코디 깡패템인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봐주세요. 여기다가는 킹오픽 칼장을 좀 장착을 해야지. 전 키가 168인데 킹오픽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다리가 되게 두꺼워 보이더라고요. 발목 밑부터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깔창을 깔고 사용하면 괜찮습니다. 그 깔창 중에서도 있잖아요. 그 에어 쿠션 있는 게 있어요. 네, 에어 키도피 깔창 사랑합니다. 운동화에 에어 들어간 거 왜 사요? 에어 깔창 쓰면 되지. 모든 신발을 다 편하게 만들어주는 마법템. 뒤꿈치만 있는 거 심지어 더 싸서 3,500원이에요. 전 명동 탑10 옆골목 길거리 좌판에서 샀는데 시장에서도 팔 거예요.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이탑은 다리가 좀 짧게 비율이 나빠 보이거든요. 이거 하나 사놓으면 진짜 부서질 때까지 쓰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하이탑은 주로 스키니 바지나 통 넓은 바지에 매치하고 빈티지하게 나팔 바지와 매치하면 또 느낌 있죠. 이거 보세요. 맨다리에도 발목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엄청 짧아 보이고 엄청 두꺼워 보이죠. 아무리 스키니라도 이건 에어 깔창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. 또 하이탑은 신고 벗고가 어려운 편인데 끝까지 끈을 매지 않고 좀 느슨하게 매서 깔창 쓰면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. 사진처럼 화이트 아우터에 화이트 컨버스, 겨울이지만 화사한 룩이죠? 화이트 아우터는 더러워지는 게 부담이 돼서 저라면 베이지 청키한 스웨터에 블랙 진 재킷을 매치하고 머플러로 포인트 줄 것 같아요. 올해 들어 슬립온 뮬 잘 신어서 컨버스 것도 신어봤는데요. 요즘 날씨 안 어울리게 입었죠? 얼마 전까지 더웠던 게 무색하게 겨울옷 쇼핑하게 되고 정말 시간 빠르죠? 여기는 척 테일러 올스타 클래식이라고 이름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컨버스라고 알고 있는 모델, 발목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. 빨간색도 이쁠 것 같고요. 청바지 빨간색 입으면 우리 약간 진청, 이런 색깔의 진청과 같이 신으면 예쁠 것 같은 빨간색 신발이고요. 저도 남색과 와인색이 있었는데요. 무난해서 어디나 어울렸어요. 아이보리 색깔 천으로 된 것도 어디서나 신을 수 있는 괜찮은 신발인 것 같은데 약간 때가 많이 타서 그게 걱정이신 분은 이 제품으로 이게 가죽인가요? 가죽이. 컨버스는 젊은 신발이에요. 그렇다고 10대, 20대한테만 어울리는 신발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신었을 때 더 멋져 보여요. 그런 어린 이미지의 옷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청바지. 왜 나이 들어도 청바지가 어울리고 싶다고 하잖아요. 근데 청바지는 힙업이 생명이라 굉장히 까다로운 옷이에요. 나이 들면 입기 어려워지죠. 납작한 힙을 감추려고 상의가 길어지고 근데 이 코디 보세요. 외국 모델이라 몸매 얼굴 받쳐주겠거니 하지만 이 코디 몸매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헐렁해서 컨버스만 신었는데 세련돼 보이죠? 여기 포인트는 롤업하고 양말을 안 신는 거기는 해요. 그래도 첼시 부츠나 로퍼 신었으면 몇 살 더 많아 보였을 거예요. 영상에선 신발의 검은 선 덕분에 발이 작아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컨버스에 잘 어울리는 코디 나갑니다. 첫 번째, 블랙 슬랙스의 컨버스. 추우면 롱커트 추가하세요.
두 번째, 가죽 재킷에 컨버스. 바지는 요즘 스키니에서 와이드로 가고 있으니 참고하세요. 세 번째, 오버사이즈 자켓에 컨버스. 청자켓에 면바지를 입거나 울에 청바지를 매치하면 질감의 차이를 줄 수 있죠. 마지막으로 청키한 스웨터에 컨버스. 골든바지에 매치하면 예뻐요. 얘기하는 사이에 컨버스에서 나온 멋진 운동화도 많았죠. 지드래곤이나 박재범이 생각나는 이런 운동화는 저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요. 이런 건 패스하고. 끈 눌리게 불편하신 분들, 알끈이 없게 나온 것도 있고요. 59,000원. 이것도 블랙 앤 화이트 포인트로 체크 남방이랑 같이 매치하면 되게 예쁘겠네요. 제 첫 번째 컨버스는 이거, 그 다음에 와인, 사고 싶었던 건 꼰대예요.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투자하는 대신 어깨, 목 다 아프니까 마사지 받았죠. 등 스톤으로 해서 막 쫙 전신 마사지로. 대신 제 발엔 척 세븐이 클래식이면 충분해요. 확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패션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? 청바지? 후드티? 맨투맨? 아이크림? 편하고 세련된 컨버스 코디 오늘 해보세요.